전국 방방곡곡에서 멀리 참석해 주신 한국 황씨의 종친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총무부회장 황의영입니다. 감사합니다. 출내 불사춘이라고 했던가요? 봄은 왔는데 아직 봄은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은 봄처럼 날씨가 포근합니다. 그런데 내일부터는 비가 오고 모레 아침에는 영하 2도로 떨어진다고 합니다. 아마 우리 후손들이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잔치를 잘 할 수 있도록 선조님들께서 오늘 따뜻한 날씨를 만들어 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 선조님들에게 감사하다고 하는 고맙다는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금년도가 시작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두 달이 더 지났습니다. 우리는 코로나로 4년째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다소 완화되어 오늘 이렇게 종친회 정기총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코로나가 하루속히 완전히 종식되어 과거처럼 일상으로 돌아가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지금으로부터 한국황씨 중앙종춘회 제58차 정기총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종기 입장이 있겠습니다. 기소는 황구나 이사가 맡아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종기가 입장할 때 큰 함성과 함께 힘찬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승현 회장님께서는 단상으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입장! 종기 속에 무궁화는 대한민국을 상징하고 크고 작은 빗살은 동방을 중심의 황씨가 사방팔방의 햇빛을 받아 존엄, 융성, 영화가 무궁함을 상징합니다. 무궁화꽃 원안에 사모는 삼형제 갑고울고 병고의 후손들이 영원 불멸의 번창함을 상징합니다. 다음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먼저 국회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전면 영상 속 화면에 나오는 국기를 향해 모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은 국기를 나오게 해주십시오. 일동 촬영.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일전만 힘차게 반주에 맞춰서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차렷 묵념. 정친의 강령 낭독이 있겠습니다. 낭독은 황병길 윤리부회장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황병길 부회장은 연단으로 올라와 강령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석하신 여러분께서는 오른손을 어깨 높이로 올려주시고 전면에서 손바닥이 보이도록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오른손을 올려주시고 손바닥을 전면으로 펴주시기 바랍니다. 종종친의 윤리위원장 황병길입니다. 본 윤리강령은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모든 황씨들이 가슴에 깊이 새기고 실천해야 하는 우리들의 공동의 지침서입니다. 낭독하겠습니다. 황씨 종친의 강령. 우리 한국 황씨는 도시조이신 학사공 황낙자 할아버지께서 서기 28년 중국에서 태초로 이 땅에 평해에 오셔서 유구한 종족사를 이어온 후손들이 면면이 번창하여 왔으며 오늘날 본가는 달라도 동군 동조의 후손으로서 가슴 속에 승조 목종의 큰 정신을 소중히 간직하고 우리 황씨 뿌리의 순수성과 존엄성을 기억하기 위해 종친회에 참여하여 조상 선조들의 유품과 위업정신을 함양 계승함은 물론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승조 경종과 가전 충효와 종친 동목의 일념으로 공존 공생 번영을 도모해 나간다. 2023년 3월 11일 한국 황씨 조항종친의 윤리 부회장 황병길.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강령에서와 같이 우리는 승조 경종, 가전 충효, 종친 동목의 일념으로 공존, 공생, 번영을 도모해 나가기 위하여 진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본회 황승현 회장께서 오늘 참석하신 내빈과 종인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빈과 종인이 소개될 때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중앙정치회 회장 황승현입니다. 전국 각지에서 이렇게 많은 분이 참석하셔서 하나하나 내빈을 소개해야 되는데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처음 첫 회장이었던 황무섭 씨 박수로 환영합니다. 전 국회의원이시고 국방위원장과 삼선 의원을 하신 황진아 회장님, 한미연합사 의원회 회장님이십니다. 재선 의원이며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역임한 황희 국회의원님, 전 의원이신 황인자 의원님, 여성 예정입니다. 부산 고검장을 지내시고 국제검사장협회 이사장을 겸임한 황철규 변호사님, 황교안 총리나 그의 수연 감석분이 오신다고 했는데 아직 도착 안 하셨습니다. 강북 문화원장인 황정희 원장님, 어디 계세요? 이분은 전국에 문화원장이 한 260여 명 중인데 여자는 한 7명 정도 된답니다. 그 중에서 최연소이십니다. 그 다음 본회 고문이신 황환수 오셨습니까? 안 오셨어요? 예. 제38대 옥천 군수이신 황규철 군수님. 예, 아주 연소입니다. 그 다음, 우리 명예회장입니다. 제일 처음에 하셨을 텐데, 지금 돋보이기 위해서 황일선 회장님. 그 다음, 방촌 황희연구원 이사장 황장효 이사장님. 조선통신사 현총회 회장을 역임한 황재화 박사님. 예. 그 다음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만은 부회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수석부회장 황종규, 총무담당 부회장 황의영, 황성현 부회장, 황선영 부회장,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황선학 부회장, 황선호 부회장, 황주연 총사보전회 위원장, 황승환 조직부회장, 황경일 윤리부회장, 황재우 선임부회장, 황경열 선임부회장, 황순환 부회장, 황우환 부회장, 황문식 부회장, 황민규 재정부회장, 황범택 선임부회장, 황원석 부회장, 황석영 부회장, 황홍수 부회장, 황순원 부회장, 황중현 감사님, 황진수 감사님. 이 부회장님들은 초창기에는 1,000만 원씩 헌성을 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매년 50만 원씩 분담금을 내신 분이기 때문에 이분들을 호명을 했습니다. 그 다음 강현기 부회장입니다. 평야왕씨 대종의 황우규 회장님, 네. 창수왕씨 황병년 회장님, 창원왕씨 시중공 황재곤 회장님, 창원왕씨 태산공군 황승환 회장님, 우주왕씨 대종의
황호진 회장님, 상주항시 대종의 황종훈 회장님, 석산항시 종의 황진덕 회장님, 회도방시 대종의 황태서 회장님, 반성항시 대종의 황경섭 회장님. 다음은 시도 종춘회 회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종춘회 황기준 회장님, 경기도 종춘회 황현노 회장님, 강원도 종춘회 황환석 회장님, 전라남도 종춘회 황치장 회장님, 경상남도 종춘회 황철권 회장님, 제주도 종춘회 황태문 회장님, 동원각 회장 황은수 회장님. 이분들도 당연직 회장이면서 연업이 50만원씩을 냈기 때문에 우리 종춘회가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저 멀리 제주도에서 오신 분 일어나 주세요. 제주도. 예, 박수 좀 바랍니다. 전라남도 오신 분 일어나 주세요. 전라남도 전부 일어나 주세요. 예, 많이 오셨습니다. 예, 전라북도에서 오신 분 일어나 주세요. 예, 많이 오셨습니다. 경상남도, 울산, 부산 그곳에 오신 분 일어나 주세요. 경상남도, 울산, 예, 대구시에서 오신 분 일어나 주세요. 아이고 말이야. 그다음 경상북도. 예, 아이고 많이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원도에서 오신 분, 아이고 많이 오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다음 서울, 인천 오신 분, 예,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오신 분, 경기도, 인천, 예, 많이 오셨습니다. 그 다음 서울특별시는 다 일어났어요. 네, 서울특별시. 예, 많이 오셨습니다. 그 다음, 중앙종춘회 이사님 일어났어요. 이사님. 개별적으로, 제가 소개를 못 드렸습니다. 미안합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많은 분이 참석할지 못 올 것 같아서 이런 좁은 장소에 모셨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상당히 많은 분이 우리 종춘회 발전을 위해서 참여하신 데서 진심으로 감사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이게 제가 큰일 났습니다. 충청남북도, 아이, 제일 중심군데, 충청남북도, 대전시, 아이고, 죄송합니다. 진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깜빡깜빡 잊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어서, 오늘 이 정기총회를 축하해 주시기 위해서, 경축금을 납부해 주신 몇 분 종친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중앙종친회 황승현 회장님, 황종규 수석부회장님, 황의영 총무부회장, 황민주 재정부회장님, 황재우 부회장님, 황석영 부회장님, 황광수님, 황무섭 전입회장님, 황병길 윤리부회장님, 황승환 조직부회장님, 황주연 종사보전위원장님, 황선영 이사 부회장님, 상주항시 대종회
황성현 부회장님, 황영식 창원 대상봉파 종치님, 황종구 평해왕씨 양무공종의 종치님, 우주왕씨 참변봉파 박전종중 박전종중 황의환 전남종친의 창원왕씨 대종의 중앙종친의 황임선 장수왕씨 대종의 평해왕씨 대종의 창원왕씨 철원종중 대구종친의 지도위원 황진하 전 의원님 그리고 오늘 화환을 보내주신 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황장효 방촌 황의연구원 이사장님 황민주 장수왕씨 호황공파 회장님 황현로 경기종친회 회장님 황병영 장수왕씨 대종회 회장님 황종원 상주왕씨 대종회 회장님 상주왕씨 매곡계 종중 황병주 꿈을 주는 과일재단 이사장님 이상 축하금과 화원을 보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하다는 박수 한번 힘차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시상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장님께서는 단상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자치단체장에 당선되시어 황씨 종원들의 자부심을 고양시킨 종친을 축하하고 숭조목정정신을 받들어 종친회가 종원간 화합의 구심체가 될 수 있도록 종친의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종친과 어려운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을 지극정성으로 봉헌하여 사회의 모범이 되고 칭송이 자자한 종친을 찾아 격려하고 그 사례를 전국의 각 종친들에게 전파하고자 공로상과 호행상을 제정하여 내 정기총회에서 시상해 오고 있습니다. 오늘 제58차 정기총회에서도 한 명의 자치단체장에게 축하패를 전달하고 44명의 공로자와 3명의 효행자를 발굴하여 시상하기로 하였습니다. 호명되시는 분들은 단상으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축하패와 공로상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기념품을 드리고 호행상 수행자는 상패와 벽시계를 드립니다. 먼저 옥천군수 황규철 예. 축하패 제34대 옥천군수 황규철 규종중께서는 투철한 숭조목종의 정신으로 종친의 발전과 활성화에 물심양면으로 헌신한 공로가 지대하며 특히 제38대 옥천군수로 당선되시어 종친회의 이상을 크게 드높여 주셨기에 그 공적을 오래도록 기리고 축하하는 종친들의 마음을 이 패에 담아드립니다. 2023년 3월 11일 한국황씨중앙종친회 회장 황승현 같이 오세요. 네.
다음은 공로상입니다. 대종회장과 시도 동춘회장에게 공로상을 수상하겠습니다. 축하패는 권수님께서 일정상 오늘 오시기로 했는데 부득이 참석을 못하시고 자제분께서 대신 수상을 하셨다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권 평양시 대종회 전 회장, 황병현 장수항시 대종회 회장, 황재곤 창원 시종봉 황시 대종회 회장, 황철옥 창원 회산 황시 대종회 전 회장, 황호창 우주항시 대종회 전 회장, 황종호 상주항시 대종회 회장, 황진득 덕산왕시 대종회장, 황대서 대종 회도왕시 대종회 회장. 저 수상자들은 객석을 위해서 우양우 차렷 경례. 회장님께서는 수상자들 앞으로 나오셔서 수상해 주시고 나오셔서 공로상. 네, 평양시 대종회 전 회장 황정권 규종장께서는 투철한 숭조 목장의 정신으로 정치의 발전에 물심 양면으로 헌신한 공로가 지대하며 특히 종인화합과 종친의 조직 활성화에 진력한 노고가 크므로 그 공적을 오래도록 기리기 위해 입회를 드립니다. 2023년 3월 11일 한국왕시 중앙종친의 회장 황성현. 장수왕시 대종회 회장 황병연.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창원 시중공 황씨 대종회 회장 황재곤.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창원 회산왕시 대종회 전 회장 황철옥.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우주왕시 대종회 전 회장 황호창.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상주왕시 대종회 회장 황종원.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덕산왕시 황씨 대종회 회장 황진득.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회덕왕씨 대종회 회장 황대서.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다음은
시도 정춘회 회장입니다. 아, 그럴까요? 예, 예. 아, 단체 사진을 찍고 내려간 다음에 시도 정춘 회장님들은 시상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회장님 가운데 서십시오. 자, 촬영하시는 분들은 사진 촬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꽃다발을 준비하신, 별도로 준비하신 분들은 꽃다발을 전달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웃으세요, 좀. 자, 자, 감사합니다. 수상자들께서는 왼쪽으로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황환석 광안도동춘회 회장님 올라오십시오. 황경수 전북동춘회 회장님, 황치장 경남동춘회 회장님, 황철범 경남동춘회 회장님, 황태문 제주도동춘회 회장님. 자, 공로상 내용은 부산 광역시 정춘회 회장 황기준,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좀 가운데로 좀 나가세요. 가운데로 회장님, 가운데로 좀 가세요. 내용은 같습니다. 황씨 경기도 종춘회 회장 황현노,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황씨 강원도 종춘회 회장 황환석,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황경수 황씨 전라북도 종춘회 회장,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황치장 황씨 전라남도 종춘회 회장, 이하 전라남도 종춘회 회장 황치장,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황씨 경상남도 종춘회 회장 황 철곤,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황씨 제주도 종춘회 회장 황태문,
문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사진 촬영도 더 뒤로, 동영상 이거 저 다 망쳐요. 사진 촬영도 뒤로, 동영상 다 망친다니까. 저 뒤로. 예. 저 뒤에 나오는데. 네, 자, 촬영이 끝나신 분들은 하단해 주시고, 장수왕씨 호황공파종의 고문 황원주, 장수왕씨 승지공종회장 황의봉, 황씨 예천군 종친의 회장 황정기, 회덕왕씨 대종의 명예회장 황대식, 우주왕씨 대종의 전화수회장 황순규, 황씨 문경시 종친의 전 회장 황윤석, 장수왕씨 치계공종중 회장 황인정, 황씨 광양종친의 어추문종 회장 황찬우, 공로상 황씨 장수왕씨 호황공파종의 고문 황원주,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장수왕씨 승지공종중종회장 황의봉,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황씨 예천군종의 종친회 회장 황정기,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회덕왕씨 대종회 명예회장 황대식,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우주왕씨 대종회 전 우주왕씨 전 대종회 화수회장 황순규,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황씨 문경시 종친회 전 회장 황윤석,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장수왕씨 치재공종중 회장 황인정,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황씨 광양종친회 어치문중 회장 황찬우,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다음. 황씨 대구 북구 정춘에 좀 비키세요. 좀 비키세요. 대구 북구 정춘의 부회장 황순길, 황씨 강릉지구 정춘의 부회장 황정섭, 창원 대상봉 올라가세요. 창원 대상봉 황씨 대정의 이사 황윤섭, 황씨 서울 마포구 정춘의 이사 황종구, 황씨 서울 마포구 정춘의 이사 황휘숙, 황씨 창원시 정춘의 이사 황호균, 황씨 창원 판서공파 중 이사 황혜영, 창원 시중공황씨 대종의 이사 황명호, 상주황씨 대종의 이사 황홍수, 평해황씨 대종의 대의원 황홍기, 상주황씨 대종의 감사 황도정, 황씨 경남도 정춘의 이사 황한순, 황씨 대구 북구 정춘의 회장 황순길.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황씨 강릉지구 정춘의 부회장 황중설.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창원 대상봉 황씨 대종의 이사 황윤섭, 창원 대상봉 황씨 대종의 이사 황윤섭,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서울 마포구 정춘의 이사 황중구,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황씨 서울 마포구 정춘의 이사 황희숙,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황씨 창원시 정춘의 이사 황호균,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황씨 창원항시 판서공파 문중이사 황혜영,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황씨 대종의 이사 황홍수,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광주광시 대종의 감사 황도정.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황씨 경상남도 종춘의 이사 황한순. 황홍기 평해왕씨 대종의 대위원 황홍기. 예, 황씨 경상남도 종춘의 이사 황한순.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이제 수상자들과 사진 촬영을 한 다음에 다음 수상 이어가겠습니다. 먼저 정송권종친의 제모 황병한.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황씨 강원도종친의 사무국장 황환준.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평해왕씨 대종의 사무국장 황상근.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황씨 광양시 종춘의 사무국장 황진길.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황씨 광양종춘의 어치문중 총무 황만석.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회덕왕씨 탄서공파 총무 황충. 이하 회덕왕씨 탄서공파 총무 황충. 이어 내용은 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한 분만 참석하셔서 한 분을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원 대상공황시 대종의 황봉흠 종친 부인 정노미 여사님을 힘차게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행상 창원 대상공황시 대종의 황봉흠 부인 정노미 귀하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바른 예절과 지극한 정성으로 부모를 수발봉양하고 집안을 화목하게 이끌어왔으며 특히 숭조경종 가전중요 종친 논목의 사상 함양에 이바지하여 많은 황씨 종문에 귀감이 되므로 이를 오래도록 기리기 위해 이 패를 드립니다. 2023년 3월 11일 한국황씨중앙종친회 회장 황승현. 이사 황수년 호행상 귀하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바른 예절과 지극한 정성으로 부모를 수발봉양하고 집안을 화목하게 이끌어왔으며 특히 숭조경종 가전중요 종친 동목의 사상 함양에 이바지하여 많은 황씨 정문에 귀감이 되므로 이를 오래도록 기리기 위해 이 패를 드립니다. 2023년 3월 11일 한국황씨중앙종친회 회장 황승현. 한국황씨중앙종친회 회장께서 개회사를 하시겠습니다. 만장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개회사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국의 70만 황씨종친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 한국황씨중앙종친의 고문
임원, 기도위원, 관양별 대조회장님, 시도, 시군 총춘회 회장님, 총원과 가족 여러분, 건강하신 모습으로 이렇게 뵙게 되어 무엇이라 감사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는 코로나로 인하여 지난 3년 동안 일상생활에서 많은 제약을 받았습니다. 방역정책이 다소 완화되면서 오늘 이렇게 정기총회를 갖게 되어 여간 다행스럽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회장에 선임되고 지난 2년 동안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총춘회 발전을 위하여 끊임없는 노력을 경주하였습니다. 첫째로 관양별 대종회 회장과 시도 시군 총춘회 회장님들과 많은 간담회를 개최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총춘회 운영에 반영하여 민주적 운영을 실천하였습니다. 둘째로 여성회와 청년회, 황목회를 재창립하고 활성화하여 후계 인력 양성과 여성 총원의 총춘회 참여를 확대시켰습니다. 셋째로 선조 유적지 탐방 참배 행사를 개최하여 숭조 경종과 종친 동목을 실천하였습니다. 넷째로 금년 1월 1일자로 황씨 조선시대 당상관 선조 사적집을 발간하여 배포하여 종원들의 자긍심을 고양시켰을 뿐만 아니라 숭조 목정을 실천하였습니다. 다섯째, 집행회장단이 단결하여 일사불란하게 총춘회 업무를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지난해 열심히 총무를 추진하였듯이 금년에도 종원 여러분들의 관심과 사랑을 주시고 참여해 주신다면 더욱 열과 성을 다하여 종원과 가까이 가는 총춘회가 되도록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대종회, 관양별 대종회, 시도 총춘회, 그리고 지역 총춘회 등과 연대를 더욱 강화하여 종친들의 고견을 수렴하여 종친의 운영에 반영하도록 하겠으며 청년회와 여성회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활기찬 활동을 견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조 묘소 등 유적지 탐방을 전년도에 이어 금년에도 실시하여 숭조 목증하는 종친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가 종식되거나 더 완화된다면 정기총회를 비롯하여 9월 선조 유적지 참배, 10월 도시조 시제, 12월 세왕 참회 등을 전국의 많은 종친들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전국의 70만 종친과 이 자리에 참석하신 고문, 임원, 지도위원, 각급 종친회 회장단 종친 여러분, 종회는 조상을 같이한 피를 내는 일가들이 숭조 목정하는 친목단체입니다. 우리 황씨 중앙종친회는 황씨상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든 참여할 수 있는 우리 황씨만의 조직입니다. 전국의 황씨들이 많이 참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 같이 하고 계신 여러분들이 안내하여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금년에도 종친 여러분들이 건강하셔야
총친회 참여도 가능한 일입니다. 전국의 황씨 총친 모두가 건강하셔서 가정이 화목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3월 21일 한국왕씨 중앙총친회 황승현. 조금 전에 회장님께서 내빈 소개가 있었는데요. 조금 빠지신 분이 있어서 제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우리 광역시 종친회가 전국에 10개가 조성되어 있는데 여성 회장님이 이번에 종친회를 맡으셨어요. 우리 대구 종친회를 맡으신 황말선 회장님 참석하셨는데 어디 오셨습니까? 예, 저 앞에 그 빨간 옷을 입고 계시는 우리 회장님에게 대구 정치회를 잘 이끌어달라는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또 강원도 삼척시 정치회 회장님이 또 여자 회장님이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셨습니까? 참석 안 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또 광고 말씀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차를 가져오신 분은 요 앞에 요금 정산기가 있는데 4,000원 정산하시면 미리 쉴 때 정산하시면 나가실 때 편합니다. 이어서 다음은 축사가 있겠습니다. 제26대 회장을 역임하셨던 황무섭 전 회장님께서 축사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이 자리에는 국사를 인원하고 계시는 국회의원도 계시고 전직 국회의원 다 계시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먼저 축사를 올리게 된 것을 너무나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뭐 절차가 이렇게 됐으니까 간단하게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지금 2, 3년 동안 이러한 행사를 하질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거 세종대학교 이 넓은 홀에 많은 분이 전국 각지에서 이렇게 오셔가지고 성황을 이룬 데 대해서 전직 회장으로서 뭐라 말할 수 없습니다. 참 감사하고 너무나 이게 기분 좋습니다. 여러분 아실 바와 같이 이 동안에 그간에 조금 우리 정치내가 조금 어려운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드리고 여러분들이 합심해서 지금 황승현 회장님과 같이 이렇게 지금 많은 분이 모여서 성황을 이룬다는 것은 상당히 이 지금 발전됐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제가 할 때만 하더라도 아주 성수동에 있는 집이 넘어갈 정도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선조님들이 그 당시에 몇 억씩 몇 천만 원씩 지금 화폐가 아닙니다. 그런 돈으로 이 일컬어놓은 우리 정치내가 아주 말도 못하게 어려운 시기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참 그래서 지금 황승현 회장님이 맡고부터는 상당히 이거 발전을 많이 시키고 또 옛날에 없어진 것 전부 다 활성화가지고 항목회까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직 회장으로서 너무 지금 현 집행부 임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전국에서 이렇게 다 협조해 주신 데 대해서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 황 씨에 대한 걸 제가 생각나는 대로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정부, 각처, 기관, 요소요소에 우리 황 씨가 주요직을 맡고 있다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몰라요! 참마, 박수만 합시다. 여러분들은 다 모르시고 계시지만은 정부, 기관, 요소요소에 정부, 기관이나 이런데 아주 우리 유명한 지기에 우리 황 씨가 다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황 씨가 여기서 자화자찬을 해서 좀 미안합니다만은 우리 황 씨가 대부분이 이 머리가 좋습니다. 지금요 조금만 있으면은 몇 해 안 가면은 우리 황 씨가 우리 대한민국을 한번 어깨에 지고 하실 분들이 지금 현재 커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각처에서 여러분들 우리 자부심 가지고 여러분들 자부심을 좀 가져주십시오. 과거만 하더라도 우리 황 씨가 이렇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기술계통의 연구위원 여러분들 다 지금 우리 황 씨 많습니다. 앞으로 우리 이 자리에서 국회의원 하시던 분들이 좋은 말씀 하실 걸로 알고 여러분 지금 코로나도 일단 지나가고 했으니까 모두들 건강에 유의하시고 중앙정치대를 위해서 과거에 아무것도 없던 데서 어른들이 전부 다 모아가지고 했습니다. 딴 정치대 같으면은 재산이 많아가지고 할 거 없었습니다. 우리는 백마당에서 이렇게까지 여러분들이 힘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벽에 낙자, 시조, 선단까지 우리가 다 했습니다. 지금 앞으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더 발전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전직회장으로서 오늘 이렇게 많은 분이 모인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앞으로 큰 일 모두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을 해주신 황무석 회장님께 다시 한번 더 힘찬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삼선 국회의원과 한나라당 사무총장을 역임하셨던 황진아 전 국방위원장님의 축사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58차 한국 황씨 중앙정치회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에게 인사를 드리게 돼서 대단히 기쁘고 저처럼 새파랗게 젊은 사람한테까지 축사의 기회를 주신 우리 회장님 포함해서 사회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여기 혹시 모스크바에서 온 분 계십니까? 혹시 저 베이징에서 오신 분 계세요? 계시구나. 그리고 어디 저 미국에서 오신 분. 근데 저는 한국말을 제일 잘합니다. 그래서 혹시 뭐 중국어로 안 하고 러시아어로 안 하기 때문에 못 알아들으실까 봐 여쭤봤는데 제가 잘하는 한국말로 하겠습니다. 우리 황 씨는 아까 여러분들이 손을 들고 강령을 발표하셨어요. 다짐을 하셨습니다. 우리 한국 황 씨로서 나는 우리 황 씨의 가문에 그런 명예를 드높이고
서로 화목하게 단결하면서 건강하고 또 지역사회에서도 칭찬받는 그러한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우리 도시죠 황자 락자 할아버님이 한국에 오신 이 서기 28년서부터 2000년이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뿌리는 우리 한반도에서만 2000년이 넘어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몇 년 전에 제가 중국에 계셨던 세경 씨 종친에 가보니까 거기에서 나와있는 통계가 전 세계에 퍼져있는 황씨가 7천만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한 5년이 지났으니까 열심히 자손을 낳고 그러셨기 때문에 1억 명이 넘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깊은 뿌리와 널리 퍼져있는 세계 황씨 우리의 뿌리가 이렇게 깊고 넓게 퍼져있다 이런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자부심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권력이 많아도 자부심과 긍지가 없다면 우리의 삶은 그렇게 행복하지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뿌리가 깊고 세계에 넓혀져 있는 황씨를 생각하면서 자부심을 가지시고 건강한 그리고 행복한 나라를 보내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오늘 이 행사를 준비하신 황승현 회장님과 많은 분들께 너무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과 함께 존경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박수로 한번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한국 황씨 종친 여러분 넓은 뿌리 깊은 뿌리 그리고 자부심을 가지고 행복한 나라를 보내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을 해주신 황진아 위원님께 다시 한번 더 힘찬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체육부 장관을 역임하시고 재선 국회의원이신 황희 국회의원님의 축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좀 황망스럽습니다. 우리 여기 대선배님 황인자 의원님도 계시고 여기 황철규 선배님은 제가 어렸을 때부터 우리 황철규 선배님은요 고검장이기도 하시지만 세계검사협회 저기 회장도 하셨고 지금은 세계법조인 그러니까 전 세계의 법대 교수들, 검사들, 변호사들, 판사들 다 망라해서 전 세계 법조인의 부회장님이세요. 아마 곧 회장님 되실 텐데 우리 황 씨가 이 정도로 자랑스럽습니다. 예. 네. 얼마 전에 베트남에 갔었어요. 베트남에 가서 거기 보면 우리 삼성 같은 빈 그룹 있는데 거기 대표님도 보니까 황 씨더라고요. 베트남 분인데 그 다음에 또 비싸이 그룹이라고 또 회장님 한 분 계신데 상당히 큰 대기업입니다. 그분도 또 황 씨예요. 야 이게 나라는 다르고 민족은 다른데 성이 또 같은 황 씨다 보니까 한자도 똑같더라고요. 아마 세계 황 씨 종친회도 참석하셨다고 그러는데 야 이게 다른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가족 같은 그런 느낌이라서 너무 이렇게 가깝게 지금도 이제 지내고 있습니다. 뭔가 이렇게 황 씨 종친회 오면은 처음 만나도 정말 오래전부터 같이 만났던 그런 가족에 대한 믿음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금방 무장해제도 되고 또 격 없이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가 너무 이렇게 좀 갈등이 심한 것 같아요. 여러 분야에서 갈등이 심한데 우리 황 씨 종친회처럼 이렇게 종친들이 다 모이고 그러면 격 없이 지내고 또 화합하고 또 통합할 수 있는
그런 사회에 아주 기반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황씨족친회가 모범이 되고 또 다른 족친회도 우리 황씨족친회처럼 이렇게 서로 화합하고 격없이 지내는 그런 사회. 우리 대한민국의 사회통합은 저희 황씨족친회가 모범적으로 앞장선다라는 말씀으로 너무나 오늘 감사드리고 더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좋은 말씀을 해주신 황희 의원님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황일선 명예회장님과 황인자 전 국회의원님, 황철규 전 고검장님께 제가 축사의 말씀을 부탁드렸는데 시간도 길어지고 그러니 다 앞에서 좋은 말씀들을 하셨으니까 본인들은 생략하겠다고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2022 회계연도 주요 행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는 황종규 수석부회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PPT 좀 작동을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PPT 담당하시는 분. 2022년 주요 행사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2022년도에 행사가 한 60여 가지나 되나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1월 6일 날 집행해산단 시무식을 하였습니다. 2월 18일 날 본회 제자체 감사를 하였습니다. 2월 18일 한국항시 청년회 창립총회를 하였습니다. 2월 22일 종사보존위원회를 하였습니다. 또 보내주세요. 다음. 3월 12일 황시 저항정신회 제57차 정기총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지난해는 코로나를 위해서 성현 회장님과 저희 황종규는 코로나 때문에 참석을 못하고 총무부회장 황의영씨가 그 총괄하였는데 너무 고맙다고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3월 23일 춘천 강원도 종친회 회장 현장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다음 4월 3일 평해 황씨 대종의 승덕사 4단계를 차려 제례를 올렸습니다. 4월 15일 황씨 동강 제안을 올렸습니다. 5월 15일 평해 황씨 경력공파 회관 중옥신 및 강령지구 종친회 방문 간담회를 하였습니다. 5월 26일 대종의 광역시도 종친회 회장 간담회를 하였습니다. 5월 23일 전남 동호 종친회 방문 간담회를 하였고 5월 30일 경상남도 종친회 방문을 간담회를 하였습니다. 6월 2일 성문대학교 황성조 총장님 방문하였습니다. 6월 9일 한국학시 여성의 공중국 박물관 탐방하였습니다. 한국항시 6월 17일 한국항시 중앙종친회 회장단 간담회를 하였습니다. 7월 12일 제주도 종친회 방문 간담회를 하였습니다. 9월 27일 한국항시 여성의 세미나를 하였습니다. 9월 29일 황시 선조 유적지 방문 참배하였습니다. 10월 29일 황시 도시조 학사공 기 낙자 할아버지 제안을 올렸습니다. 12월 29일 이사회 개최하였습니다. 이상 종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감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황승현 감사님과 황진수 감사님은 앞에 연단으로 나오셔서 감사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보고는 시간이 좀 많이 지체돼가지고 간단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인물을 보시면은 인물 그 6페이지에 한국시 정신의 20년도 회계감사 보고 내용에 있어서 감사 개요는 2023년 1월 16일 한국시 중앙정치의 302호 회의실에서 회칙 제17조 근거 2022년도 운영 및 회무 전반에 걸쳐서 감사를 실시한 바 그 결과는 다음과 같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역전 감사 사항으로는 예산 집행이 운영 실태 및 회계 처리 적정성 여부 자산 관리 관할별 대정에 관한 화합과 교섭 및 행복지수 향상 여부 발전 지향적 지도적인 감사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감사 사항으로 예산 집행의 운영 실태 및 회계 처리 적정 여부는 세입 총액 예산안이 2억 4,730원 있으나 수입은 1억 8,782만 6,546원으로 실적은 92%였습니다. 세출 총액은 조직 관리비, 승조 지원비, 총위 지원금 등으로 해서 1억 7,830만 2,708원으로 세출하는 2억 4천 2억 473만 원 있으나 지출 1억 1,803만 278원으로 실적은 87%로 약간 감소한 좀 어떻게 보면은 예산을 좀 절약한 상황입니다. 그 내용을 갖다가 회계에 관련해서는 수입 지출 결의서, 각종 지출 증빙서, 각종 그 자력 증명서, 각 금융기관 확인한 바 금액 이상 없이 장부 등이 잘 정리는 잘 된 걸로 확인하였습니다. 자산 관리는 우리 현재 그 한국시장 동천의 건물이 자산인데요. 우리 등기부상 정보 증명서를 확인한 바 토지 건물 현재 유효사항으로 권리침해 사실은 없는 걸로 확인했습니다. 유동자산으로서 보통예금, 정기예금, 장기금 내용을 쭉 보니까 예금 총괄은 현재 2022년 12월 30일 현재 5,694만 466원입니다. 부채로는 건물 그 보증금이나 보증금이 업체는 8개업체인데 2억 2,700만 원이 부채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임대차 계약 확인서 정상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운영예비 개체 관련별 화합 교습 및 충전 부조사항은 항상적으로 활동평가는 아까 그 수석 부회장이 보고 말씀드린 대로 그것을 근거해서 확인을 한 바 잘 되고 있고 한국시 청년회 그다음에 여성회를 다시 재정비해서 행사했다는 내용하고 조선시대 관악미를 당상관 선조 사시 발간 종사 보존위에서 발간한 것 등으로 봐가지고 현재 우리 승적 복종 선진들이 제가 외역 각종 재례 행사 등 각급 참여 과연별 협조 체제 구축 및 승적 복종 사상에 기여하신 그 점은 높이 평가를 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2020년도 회계예비 자산관리 감사한 바 수입 지출 금액 이상 없고 장부상 매월 정리가 잘 됐으며 자산관리 부동산도 승리부상 현재 유효사상으로 권리침해 다음으로 근거장 설정 사실이 없고 관한별 화합 교섭도 잘 되고 있는 걸로 평가됐고 현재 그 항생회관 중심으로 각 임원님들이 그동안 노력을 많이 하셔가지고 각 시도 조경회장님하고 관양별 회장님들하고 소통이 잘 되는 걸로 평가돼서 한광시의 정치내의 위상 및 역량이 상상된 점을
높이 평가 감사드리는 걸로 감사를 뜻을 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 미숙했습니다. 이해하십시오. 다음은 안건을 심의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장님께서는 단상의 의장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회장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 뒤에 자리가 없어서 서 있는 분은 계시는데 빈 자리에 앉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오늘 정기총회에서 처리해야 할 안건을 심의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호 의안 2022 회계연도 사업 및 결산 승인권을 상정합니다. 총무부회장은 의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회의 자료 1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에 의해 제1호 의안 2022 회계연도 사업 및 결산한 승인의 건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의결 주문 2022 회계연도 사업 및 결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한다. 제안 사유 2022 회계연도 종료에 따라 사업 및 결산안을 1월 31일 운영위원회가 2월 9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2022년도 예산안 2억 473만 원 대비 92%의 실적인 1억 8,782만 6,546 원의 총 수입을 거두었고, 예. 예, 말씀하세요. 조금 전에 감사 보고도 들었고, 일부러 가름하고 기사를 받기를 동의합니다. 예, 그러면, 자료로 대하는 것을 승인하십니까? 네. 예, 그러면 이하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의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시면 1호 안건은 접수된 걸로 하겠습니다. 의견이 없으십니까? 네. 예, 그건 2호 안건 철회했습니다. 그러면 2호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총무부회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7쪽입니다. 제2호 의안 2023 회계연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 승인의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예. 말씀하세요. 감사보고에도 전진하게 됐다고 하니까 오늘 모든 것을 오늘 폐해를 했으면 하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무섭 회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또 여기서 기록이 남겨야 할 그런 사항들이 있으니까 간략하게 요점만 보고 올리고 여러분들께서 승인하는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회계 사업 계획은 지출이 2억 400만 원, 수입이 2억 1,700만 원, 전년도보다 한 1,200만 원이 더 추가 요인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 종친회관 건물 감가상각이 이제까지 이론도 안 됐어요. 그래서 그것을 2천만 원 감가상각을 충당을 하고 나머지는 전략을 해서 1,2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이상 사업계획 예산안을 보고 드렸습니다. 의장님, 네, 그러면은 2023 회계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권도 처리된 걸로 처리하겠습니다. 제 3호안건을 상정합니다. 감사 선임권을 상정합니다. 감사 선임권도 예. 총무부장이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4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두 분 감사님은 지난해 2022년도 전임 감사님이 요구가 돼가지고 1년 동안 보궐로 하셨고 그래서 이번에 다시 감사님으로 선임하시면 앞으로 2년 동안 우리 종친회를 위해서 봉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지금 감사를 연임을 제청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찬성하십니까? 예, 찬성하시면은 감사 황충현 황진수 감사를 선임하는 걸로 처리하겠습니다. 네, 두 분 감사님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예. 바랍니다. 예지 선임 되신 두 분 감사님께 축하의 꽃다발을 존경하겠습니다. 힘찬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간단하게 그저 인사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2년 동안 우리 종태의 발전을 위해서 감사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4호안건 회장 선임권을 상정합니다. 예, 제4호안 회장 선임의 건입니다. 지금 의장을 맡고 계신 황승현 회장이 차기 회장 대상자이기 때문에 본건 의안 사회를 황종규 수석부회장이 맡아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부회장께서는 의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고 회장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회장님, 수석 1, 2, 3호안도 모두 참석 정인들이 다 동의했는데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회장으로 다시 재추천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반 원하는 대로 여러분들한테 의사를 들어서 승인하는 것에 대해서는 네, 알았습니다. 회장 선임권은 아니 회장 다른 이 의견 말고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은 의견을 대진해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그러면 원안 동의안에 저만 찬성하십니까? 네. 네. 동의하십니까? 의장님 진행해 주세요. 네, 동의하시면은. 네. 제 30대 한국왕시중앙경찰의 회장으로 황승현 현 회장님을 여러분께서
만장일치로 선임해 주셨습니다. 축하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황승현 회장님은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0대 한동아시중앙경찰 회장으로 선임되신 황승현 회장님께 황예진 인사님께서 축하의 꽃다발을 전달했습니다. 엄청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새로 선임되신 황승현 회장님께서 취임에 임하는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취임사 전에 운영위원님들 앞으로 한번 나오세요. 운영위원님들 아주 종사부 전부 다 앞으로 좀 나오세요. 예. 황인재 의원님, 예. 황재우 위원님 어디 계십니까? 앞으로 나오세요. 여기에 하나하나 소개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분들이 앞으로 2년 동안 한국 황씨 중앙 정치회를 음으로 양으로 설계를 하고 진행을 하고 실천을 하고 그러한 인물들입니다. 이분들이 건강하시고 앞으로 개인적으로도 건강하고 집안에 화목하고 모든 일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을 내주신 뜻에서 크게 박수를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네, 앞으로 2년 동안 저와 같이 중앙정치회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국의 70만 종원과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 종원 여러분, 여러모로 부족한 사람을 다시 회장으로 선임해 주셔서 무엇이라 감사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연임의 기쁨보다는 무거운 책임감이 어깨를 강하게 누리고 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이렇다 할 업적도 이뤄내지 못하고 다시 중책을 맡겨서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오늘 저를 선임해 주신 여러분의 뜻은 지난 2년 동안 코로나로 인하여 제대로 총진회를 운영하지 못했으니 앞으로 2년 동안 더욱 열심히 총진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하라는 전국의 70만 종원들의 충고 그리고 뜻을 담아 생각하게 하는 기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2년 동안 여러분의 곁으로 더욱 다가가는 총진회가 되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것을 약속드리면서 취임의 변에 가름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사랑과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늘 개인적으로 건강하시고 가정이 행복하시고 모든 일이 소원 성취해서 앞으로 차이가 뜨다는 것이 다 이루어질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조민들은
선조님의 언을 받아서 앞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잘 이루어질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여러분들의 면면을 보더라도 예, 그런 느낌이 들고 오늘 이렇게 만장일치로 지금 600명이 꽉 들어 차 있습니다.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한 400명 미만 오지 않을까 걱정을 했었는데 이렇게 많이 모여주셔서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총치회는 이렇게 앉아서 뭐 시상을 하고 뛰는 것보다는 서로 뜻을 같이 하고 상주하는 인사도 나누고 자리에 앉아서 계신 것보다도 있다 연애가 있으면 서로 돌아다니면서 서로 익숙한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까 인사말도 있었습니다만은 오늘 참 이분들이 참 대한민국을 위해서 노력하신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만은 오늘 개인 사정과 국가의 일로서 참여하지 못했다는 그런 연락도 받았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황철규 인사 말씀을 꼭 한번 들으려고 했는데 사양하셨다고 해서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뜻깊게 여기겠습니다. 앞으로 좋은 일이 많이 있기를 기원하면서 취임사에 발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조금 전에 경축궁 접수자들을 호명해 드렸는데요. 누락된 분이 있어가지고 추가로 말씀드립니다. 일선 명예회장님께서 축하금 접수해 주셨고요. 또 사단법인 방촌황희연구원 황장효 이사장님께서도 경축금 축하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11시 10분 현재 정식적으로 접수하신 총원이 592명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500명 예상을 했는데 더 많은 종친들이 와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한국왕실중앙종친의 제58차 정기총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MC를 맡은 저는 황혜란입니다. 자, 황명희 인사드리겠습니다. 박수 한번